네, 굿모닝뷰 전날 나왔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와 40조 원대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 규모는 2009년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액인 20조 원의 2배 이상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정부는 2013년부터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었는데요. 이 예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한국전력의 원전 협력 논의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결국에는 패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데 대해 265억 원을,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 대해서는 2억 원, 총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한 어제 네이버는 포시마크 인수 자금 중에 약 1조 원을 사모펀드 운영사 등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대형의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유동성 위축 국면에서 포시마크의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잇따라서 네이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소식들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LCD TV 패널 공장의 생산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와 관련한 조회 공시 요구에 국내 LCD TV 생산 공장의 생산 종료를 검토 중에 있고 해당 사안이 결정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경기도 파주의 P7 공장은 그동안 43인치와 50인치 등 다양한 크기의 LCD TV 패널을 생산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의 경쟁력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적자 사업을 정리하겠다는 판단인 건데요. 이 보도에 관해서 공시를 내놓은 LG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방위사업 청과 총 6,7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배는 해군이 도입하는 구축함 세척 중에 마지막으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서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구축함에는 최신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해서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고요. 또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수행 능력까지 갖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군함과 상선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94척, 236억 달러를 수주해서 금액 기준으로는 연간 목표의 135%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조선해양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술이었습니다.